나름 오랜만인데요. 컴백하고 나서 되게 사실 라이브도 좋지만 그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텅 빈 방에서 쓸쓸할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한번 들어보시면은 더 혼자라고 느껴지실 거예요. 가끔은 바닥을 치는 것도 위로가 될 때도 있으니까 네, 꼭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토닥이는 숨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신곡 홍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이제 아, 이제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, 그쵸? 울산까지 왔는데, 그쵸? 네. 여러분들도 좀 근질근질 하지 않으세요? 네. 네. 목 좀 풀고 오셨나요? 네. 가사는 모르셔도 목만 푸셨다면 립싱크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다 가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곡은 이번 여름에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에요. 비가 올 때 항상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가서, 네, 블루 연금이라고 불리는 그 곡입니다. 네, 타블로 씨가 저에게, 원래 에픽하이의 곡이었는데, 저에게 이제 솔로곡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. 우산이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요. 네. 아무래도 어머님, 아버님들은 이제 좀 모르실 것 같기는 해요. 그럼 그냥 이렇게, 네, 묻어서. 분위기에 묻어가 주시면 됩니다.
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셔도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우산 불러볼까요?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처음 맞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아이고 어디 가도 떠 있는 내 작은 먹구름 같이 발딛고 잡아보려고 해도 기가 닿지 불러주셔서 감사했어요. 네, 되게 이렇게 수줍어 하시면서도 네 립싱크 하시는 모습
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곡을 아까 소개할 때 사실 이 곡인 줄 알고 몸을 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 곡이 우산이어가지고 되게 민망했어요. 이제 놀아볼까요? 하고 아, 당황스럽네. 네,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다음 곡부터는 진짜 좀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요. 네. 다음 곡은 한 7년 전쯤인가요? 굉장히, 제가 이때만 해도 지금은 아닌데, 국민 여동생이라고 많이 불러주셔가지고, 감사했던 기억이에요. 모든 기억은 추억이 되죠. 네. 다 지나간 일이지만, 어쨌든 그때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, 8번 웃고, 6번의 키스를 했던, 네. 그 곡을 같이 불러볼까 합니다. 저의 무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, 네.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